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주명 종목상담 1219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6시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어떤 종목상담과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 함께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종목상담 119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이 오락오락할 때 정말 기준을 잡아줄 어떤 핵심 키워드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제가 오늘은 단어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좀 쉬는 날도 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자금을 지출해야 될 상황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확한 진단과 또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전화와 문자 가능합니다. 전화 같은 경우 02-3772-0291번 문자는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보내주실 때는요 세 가지 요소 꼭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함께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절대로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 시장에서 언제나 수익을 볼 수 있는 로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또 추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교재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 교재 다섯 권 준비해놨습니다. 이 교재 다섯 권은 항상 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검색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쉬운 용어 해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차트가 있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또 종목 다섯 권 함께 할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은별 씨가 지금 안 보이셔가지고 놀라신 분들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고 또 다양한 정보 함께 또 함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번 장, 목요일 장 잘 진단하고 금요일 다음 주 잘 준비해 봅시다. 제가 또 심차게 출발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출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하면 이제 나무잖아요. 나무처럼 저는 든든한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정말 기준으로 딱 잡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다양한 정보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 정말 다양한 정보인데 뭐가 다양하냐?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할 종목인지 주목하지 않을 종목인지 제가 분류를 오늘 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좀 많이 준비했는데 또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요 매주 일요일 준비한 거 아시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데일리 맵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여 방법은요. 100원의 문자 샵 3772를 통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럼 입장 가능한 주소를 직접 보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는 일요일 날 바로 입장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때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다가 종목 상담 119 현재 지금 방송 이름이죠. 검색한 후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이렇게 쭉 해보시게 되면은 이 하단에 또 이렇게 또 상단이죠. 상단에 또 사진 보이시죠? 고별 아나운서도 있고요. 쭉 내려보면은 이제 무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님들 방송 얼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 사진 있죠. 그 사진을 딱 5월 9일 일요일 저녁 8시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무료로 방송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도 받아보시고 또 다양한 어떤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시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정말 내가 지금 이제 주식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속에서 또 기회를 잘 찾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시게 되는데, 지금은요 라인 나우 기회를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회를 찾는 것은 실적과 변화입니다. 그 실적과 변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또 찾아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대감 꽉 안고요, 우리 은배 씨 마감 시황과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하시기 전에 이제 지금 하단 부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이제 좀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들 하단 지금 보이시죠? 하단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QR 코드에 참여서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 샵 #3772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해 주셔도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뭐 시장 이야기와 그다음에 좀 관련된 이슈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좀 시장을 보게 되면요, 제가 좀 다소 당황스러운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뭐 다른 포지션이 나왔는데, 우선주랑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같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위험할 때 좀 움직이는 케이스인데, 뭐 성문전자 우, 뭐 동양 EU 비, 뭐 동부건설 우, 대원전선 우, 이런 우선주들이 갔다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리스크 감시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오늘은 딱 한 섹터가 눈에 굉장히 띄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굉장히나 나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오늘 같은 뭐 시장이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소외주들이 많은 시장에서 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 뭐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띵크웨어 이런 종목들 갖고, 특히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전 세계 가장 큰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입니다. 즉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탁 터트립니다. 누가요? 텔레칩스가요. 텔레칩스가 자동차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독자 개발 소식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전에 내연기관 자동차일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만큼 어떤 그런 자동차 반도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부족 현상에서 삼성전자 위탁 생산을 받아서 시범으로 생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면서 굉장히 이제 핫하게 이슈가 받게 되고, 이제 대한민국도 차량용 반도체에서 두각을 받고, 삼성전자는 이제 혼자 독자적인 것보다는 위탁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현대차랑 협력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삼성전자 사실 자동차 사업을 한번 진입했었죠. 실패하고 나서 현대차와는 약간은 관계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3세대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극적 화해를 맞고, 그 로직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진보적으로 둘이서 진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은 다양해졌다. 그리고 정말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그럼 기대되시죠? 오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오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은배 씨가 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은배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배 씨, 나와 주세요. 주식 매매 잘 하셨나요? 어제 하루 쉰 다음에 우리 시장 오늘도 활기차게 증시가 열렸는데요. 사실 요즘 정말 개별주 위주의 뚜렷한 장세가 펼쳐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슈가 되지 못하면은 소외된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황주명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또 발빠르게 해결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과연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한 시간 동안 알차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119 1부와 2부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과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은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대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요, 황주면 대표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주면 대표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도 교재 선물이 나갈 예정인데요. 나는 좀 기본서가 필요하다, 교재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세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저희 종목상담 119 1부와 2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6시에는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께서 함께하시고요. 금요일 6시에는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 7시에는요, 서용훈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함께하실 예정이니까요. 2시간 동안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있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고민 상담 빨리 보내주실수록 자세한 상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해결하러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이제 질문을 좀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특이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종목도 다양하지만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좀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좀 스탑로스 나거나 로스컷 나갔던 종목들 혹은 반대매매 나갔던 종목들이 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또 유튜브를 보니까 뭐 종목들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고 또 이야기도 해주시겠네요. 심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번 출연 아쉽습니다. 이렇게 또 힘을 내주시는 또 응원의 글 보내주시고 계시고 팔랑기님, 주식세서님, 실로님 모두 다 반갑습니다. 최수환님도 반갑고요. 박성환님 모두 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한 시간 다양하게 소통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글 올려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바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좀 문의 주시고 계시니까 연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 HLB고요. 아, HLB이시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4만 100원이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5%요. 아, 15%요. HLB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한 두 달 전에는 그 괜찮아가지고 그때 들어갔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물려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굉장히 좋아 보였고 뭐 다양한 모멘텀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었는데 사실 HLB가 이제 가장 지금 악재는 사실은 본질의 가치보다는요.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공매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매도. 아. HLB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매도가 허용이 된 5월 3일에 범위자를 보게 되면 코스피 200 종목, 코스피 상위 200 종목과 코스닥 상위 150 종목이 공매도에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제약바이오입니다. 혹은 엔터입니다. 즉 현재 갖고 있는 가치보다 꿈의 가치가 더 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약세 흐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리보세라닙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있고 아마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고요. 자, HLB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위치의 구간에 있습니다. 즉 3만 원짜리는 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만 원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5만 원, 10만 원 넘어갈 때 매도하시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매도 포지션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만 8천 원 정도에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만 원은 손절 라인 잡으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LB가 지금 본질의 가치보다 공매도의 어떠한 영향과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간 시장 영향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고 3만 8천 원에는 종목 교체 의견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3만 8천 원에는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3만 원 이탈 시에는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씩 올라오면서 물량 줄이는 전략으로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줄이는 게 낫겠군요, 그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조금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꼭 좋은 결실을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네. 좋은 성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3만 원이면 손절을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 하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아직은 제약바이오는 리스크 관리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일단 손절라인 잡고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차 되시고요. 또 좋은 선물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은별 씨,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성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성장님 기운 내시라고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꼭 네. 공매도를 이기는 종목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우리 성장님께서 좀 제약바이오주가 지지부진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좋은 선물과 함께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이 갈 텐데요. 한 2주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활용 잘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밀리고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오늘도 발빠르게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전화 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6시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힘차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끝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종목 상담 밀리고 이 시간에는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요. 황주면 대표님의 비법 저서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만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황주면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교재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하고 교재까지 받아가시는 시간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밀리고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는 이 시간 또 빠르게 상담 이어가 볼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하단에 또 안내해 놨습니다.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좌측에 QR코드를 찍어서 참여하시거나 그다음에 문자로 샵3772 황주명 문자 보내주시면 또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안내해 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오늘도 다양한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쭉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다양한 이야기들 좀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별린공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유경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란님 네, 반갑습니다. 황유명 대표님 찐팬입니다. 네, 전기차 관련된 종목 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기차는 슈퍼사이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별린공주님 항상 편안한 미소로 상담해 주신 황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항상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도 더 힘을 얻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시청자님과 또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청자님, 네,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쓰신 종목명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에이스테크고요. 아, 네. 매수가는 17,900원. 네. 여기 이제 비중은요? 70%요. 지금 5에서 사갖고. 또 떨어져서 더 사고 두 번을 더 사갖고 70%가 됐네요. 아이고, 좀 가슴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많이 빠진 적은 없어서 2만 원대, 2만 100원에 샀는데 많이 빠져서 너무 많이 빠져버려서 이제 조금 더 샀는데요. 또 빠져갖고 또 조금 더 샀어요. 선생님, 그 시청자님, 그 에이스테크는 어떤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는 아시죠? 예, 5G로 알고. 네네. 근데 아시겠지만 5G가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게 지금 모든 부분을 돌파할 수 없어가지고 통신장애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5G가 사실 슈퍼사이클 앞에서 갑자기 슈퍼사이클이 돌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 5G랑 같이 가야 된다는 게 6G 사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단순히 5G만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를 같이 끌고 가야지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있어요. 뭐 에스테크는 뭐 RF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엮일 수 있고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5G가 안 되고 코로나 맞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대규모로 안 좋았던 거 아시죠? 이 종목이 그러니까요. 이제 실적은 생각 안 하고 많이 떨어진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시청자님 이번에 이제 잘 넘어가면 꼭 실적 보세요.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냐.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2020년도 12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614억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18년도에 132억, 19년도에 27억인데 갑자기 마이너스 614억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두둥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렸고요. 근데 5G는 어쨌든 간 지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있으니까 한 번 더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5G 사이클에 대해서 일정이나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10월에서, 그러니까 9월에 어느 정도 되고 11월에 본격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에 본격화하면은 내년 3월까지 잡으면은 본격적으로 5G가 언제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5G에 갈 수 있는 기간은 제가 볼 때는 한 8월 달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6개월 항상 선반영 되잖아요. 그죠, 시청자님? 그러면 예. 6월 달부터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 달은 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되느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기다리면 되시는데 중요한 거는 시청자님, 이 종목의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17,900원이 평단이시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18,000원에서 물량을 한 50% 줄이세요. 그리고 20%만 네. 들고 가세요. 20%만. 자, 전략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18,000원에서 비중 50% 줄여서 20%만 홀딩. 그리고 그 20%는 네. 억울하잖아요. 기다린 거는. 22,500원에 파세요. 22,500원에. 자, 본전에서 네. 50% 물량 정리하고 20%는 22,500원에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래도 12,500원 안 깨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에이스테크는 어쨌든 끝난 건 아니다.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재반등 나왔을 때는 무조건 정리하는 관점으로 가시자. 이렇게 좀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중이 굉장히 크신데 꼭 수익 실현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5G 달려라!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뭐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5G 달려라! 제발 좀 달려라! 우리 시청자님께서 꼭 5G 섹터에 발빠른 달림과 함께 수익이 나오길 바라면서 치킨 8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네,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참여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너무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되시다면 지금 이 시간을 좀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황주명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발빠르게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상담 끝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니까요. 이 시간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황지민 대표님의 교재 오늘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기본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 선정한 다음에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주린이 탈퇴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황지민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모든 분들의 염원, 5G 갖고 계신 분들의 모든 염원을 담아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5G 들고 계신 분들 힘내십시오. 주식은 언제나 돌고 도는 겁니다. 또 언젠간 또 기회가 올 테니까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시면 결국은 갑니다. 왜 자율주행을 가려면 결국 통신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빨라지려면 5G든 6G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지치시더라도 힘내십시오. 5G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 하단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참여하셔도 되고요. 문자 샵3772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데 모두 다 반갑습니다. 요즘 관련해가지고 뽀리 오모님께서 대표님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헉헉 맨날 후반부에 보는데 일찍 봐서 좋습니다.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일찍 봬서 너무 좋습니다. 별링공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글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모두 다 반갑습니다. 그 뽀리 오모님은 그냥 멍하죠 이러는데 사실 요즘에는 정신없는 세상이죠. 휴대폰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느 순간에는 휴대폰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도 않나요? 굉장히 좀 자유로운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이는 게 또 휴대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종목 문의 굉장히 많이 주시네요. 일단 종목 빨리 또 시청자님과 함께 또 나눠보고 또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네, 한국석유요. 한국석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19,500원 정도의 10%요. 19,500원의 10%. 이 종목 들어가게 이 종목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저번에 액면 분할인가 뭐 하고서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액면가 나눠지는 거 액면 분할하고 나서 접근하셨고 바로 이제 급등했잖아요. 네. 그죠? 급등해서 근데 이제 못 판 건 좀 아쉽겠어요. 많이 갔었는데. 아, 네. 예, 네, 그러다 이제 재반등을 한 건데 이게 한국 선물 올라갔다가 제자리 네. 걸음. 그게 제일 싫어요. 그죠? 이게 네. 어쨌든 간 팔아야 내 돈인데 못 팔고 나서 밀리다 보니까 그 고통은 저도 너무나도 잘합니다. 일단은 19,500원에 들어가셨고 약 50%까지 수익이 나셨다가 다시 이제 조금 약수익권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 한국 석유는 네. 결국은 이름과 같이 오일과 영향, 석유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한국 석유의 아, 네. 장점은 뭐냐면 품절주입니다. 유통주 식수가 별로 없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 자체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 네. 그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종목은 유가가 올라가야지 가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제부터 네. 지금 제가 이제 해외 선물이랑 이런 거 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가가 지금 이제 65달러 넘어가면서 65에서 70달러 사이에 이제 굉장히 공방전이 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네. 올라가려니까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또 떨어지기도 애매하고 이런 자리까지 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오늘 올라가다가 유가만 만약에 좋았으면 이게 쫙 올라갔습니다. 근데 유가가 안 올라가니까 다시 이렇게 네. 내려온 그런 케이스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종목이 고민이시죠. 지금 팔자니 50%가 네. 아깝고 그죠. 근데 들고 가야 될런지.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비중이 작긴 하신데 오늘 너무 아쉬운 윗꼬리 패턴이 나와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10%라서 반 정리하는 게 참 의미가 없긴 한데 일단 한번 챙겨놓고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0%. 저번에 네. 올라갔을 때 제가 네. 좀 들고 가려고 안 팔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반은 정리하시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올라왔잖아요, 그죠?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반을 정리하시고 네. 반만 들고 가세요. 반만. 아, 이거 장기로 보면 안 될까요? 장기로 보면 적정가치 계산해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적정가치는 영업이익을 통해서 계산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번 공부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174억, 약 150억이 나왔고 올해도 150억 단 이상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 기업이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펄을 따르면 8에서 9면 저평가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10이면 고평가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네. 곱하기 8을 했을 경우에 이 종목은 좀 보수적인 종목이니까 그게 결국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러면 170억 곱하기 8을 하면 얼마일까요가 이제 답이 될 것 같은데 자 170억 곱하기 8이면은 1600억에서 240억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네. 134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30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 1200억이니까 10%. 그러니까 1300억이 요 정도였으니까 이때 그러니까 매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 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에서 9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300억 기준이 고평가된 상태인가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좀 저평가는 이제 넘어가는 단계, 1300억이 되면. 아...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길게 봤을 때는 10% 더 더해서 22,000원에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밀린 게 그것 때문이네요, 22,000원. 그러니까. 아, 먼저 3만 500원 갔을 때 못 팔아가지고 아쉬워서요. 네. 제가 또 다른 분들 상담 드려야 되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네. 여기까지만 그럼 제가 전략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22,000원에는 일단 전략 매도 저는. 22,000원은 안타깝다 하더라도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자, 손절 라인은 네. 본전 잡겠습니다. 19,500원 잡고 왜 22,000원에 매도해야 되느냐? 유가가 지금은 조금 약세 흐름이라서 그렇다. 지금부터는 조금은 오락가락 큰 흐름이라서 그렇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아. 한 번 더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은별 씨,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속 시원한 상담을 받으시고 네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좀 많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로 계속해서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시청자님 연결됐을까요? 한번 전화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궁금증 해결하시고 전화 끊으셨는데 제가 돌림판 돌려서 네. 선물을 드릴게요. 아, 네.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무래도 한번 급등을 했던 종목이라서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다음 종목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면서 선물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 2, 9 저희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종목 상담도 열려 있지만 저희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의 뭐 이야기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황주명, 이렇게 황주명 대표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원하시는 이야기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요.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볼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개인 투자분들한테 이제 가장 좀 가장 큰 기쁨은 잘 갑니다 할 텐데 아, 그 말 못할 때 정말 너무 저도 속이 아파요. 제가 커피 중독입니다. 제가 하루에 커피를 한 3잔에서 5잔 정도 먹는 것 같은데 근데 커피 중독만큼 또 저 예전에 또 주식 중독이었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주식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정말 또 즐겁게 또 되는 건데 제가 또 전화 정말 많이 주시네요. 제가 바로 전화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함께 좀 전화 소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KTU 영문으로. 네. 예. KTU. 네. 네, KTH고요. 매수가 네, 비중은 12,060원입니다. 12,060원.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5% 됩니다. 아, 비중은 많지 않으시네요. 네, 네. 네, KTH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아, 뭐 저기 뭐 영업 이익도 좋고. 네, 네. 차트도 뭐 그림이 좋아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 근데 이제 좀 네, 자꾸 빠지네요. 더뎌가지고. 네. 네. KTH 같은 경우 KT 회사죠, 그죠? KT가 네, 갖고 네, 있는 회사고 이제 휴먼 리소스라고 해서 쉽게 네, 얘기하면은 KTH 콘텐츠 유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예. 네, 그 KT가 갖고 있고 영업이익도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2020년도 기준으로 한 118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네, 한 118억 정도면은 꾸준하게 잘 나온 겁니다. 제가 일단은 아, 괜찮은 회사라고 평가할 때는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는 회사를 저는 괜찮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 이번 단기 순이익은 조금 아쉬워요. 마이너스 42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아, 시가총액이 아니 자본이 한 2천억 정도 되고 있는 회사고요. 자, 네, 이게 쿠팡 관련해 가지고 같이 이제 협업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네, 한때는 6천원에서 19,000원까지 딱 3배 가는데 3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네, 횡보를 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꾸준하게 돼서 한 6천억 정도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6천억 정도 네, 가치면은 지금 자리에서 한 50% 정도 더 상승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이 한 1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게 콘텐츠 유통이나 이런 좀 대한민국 유통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16,000원 정도의 이제 전략 매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근데 손절 라인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예. 네. 손절이요. 예, 손절 라인은 11,600원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600원이요. 예, 예, 그 대신에 알겠습니다. 네, 11,600원 목표가 16,000원 예, 제시드리는데요. 꼭 수익 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시원하게 예,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은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은배 씨, 네,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돌림판 달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네, 내 종목 가자! 라고 외쳐주시면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내 종목 가자! 꼭 가세요! 과연 어떠한 가자,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치킨 8조각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아유, 네, 맛있는 거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행복하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접수 가능하니까요. 종목 궁금증들 있으시면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의 비법 저서 오늘도 추첨을 통해 드리는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나 저서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들을 발표해드릴 예정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궁금증들도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문자랑 유튜브 참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문자, 유튜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항상 또 힘을 주시는 응원의 문자가 참 제가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에너지 많이 얻을 수 있는 또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또 종목 보내주셨는데 좀 제가 빠르게 문자와 그다음에 유튜브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요, 464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이트 진로입니다. 35,500원, 30%. 주가 흐름이 이상합니다. 분석과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좀 보내주셨네요. 하이트 진로. 쉽게 얘기하면 맥주와 소주 만드는 업체죠.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국민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꽤 잘 나왔습니다.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어떤 국민의 또 애환을 담는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2천억 정도면 하이트진로가 현재 시총이 2조 4천억인데 절대로 싸다고 평가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주가 상승에서는 분명히 한 번 정도 원텀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즘에 이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 그 도스 낮은 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스 낮은 술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한테도 좀 몸에도 좋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알코올이 떨어지게 되면 마진율이 좋아집니다. 도수가 낮다라는 건 그런 로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빨간 소주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파란 소주로 바뀌었죠.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봉 보시게 되면은 지금 턴어라운드 그림은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음 사이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음식료 관련 수혜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34,450원, 35,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좀 종목이 너무 느립니다. 36,000원에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36,000원 좀 제시드릴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8,000원 제시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38,000원, 목표가는 36,000원. 이렇게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조금은 막혀있다라는 부분도 좀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로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박성화님, 예, 박성화님 거 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 1,915원 비중 20%, 오늘 종가 매수 20%입니다. 전망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롯데손해보험 보험주네요, 그죠? 보험주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미국의 앨런 의장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죠, 사실은. 뭐 그걸 이제 애둘러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사가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테이퍼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은행주와 지금 보험주 같은 경우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수혜주들의 보험주도 꼽혀 있습니다. 왜? 보험을 돈을 받아서 그것을 채권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마진율이 높아지겠죠. 은행 같은 경우 4대 마진이 증가되는 거고요. 자, 롯데 뭐 손해보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월봉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고요.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1,915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월봉입니다. 지금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2,200원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1,800원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2,200원까지 보셔도 좋다. 금리 수혜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은 또 여기 좀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준비해놨습니다. 하단에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로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샵3772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보내주셔도 되니까 참고하셔서 접근하셔도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 두 분 다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문자를 통해서 당첨이 되신 4640번님 하이트 진로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36,000원 목표가로 제시해주셨는데 실시간 꼭 하시길 바라면서 하나, 둘, 셋! 36,000원까지 시원하게 슈팅이 나와서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꼭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수익률이 꼭 20%, 30% 넘는 수익률 달성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는데요. 박성완님이시고요. 롯데손해보험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금리 인상 수익 실현!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이 나올까요?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선물은 양념치킨 세 조각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붉은 장대 양봉 가득한 수익 나시길 바라면서 양념치킨 선물은요 저희가 문자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시청자님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뿐만 아니라 저희 대표님의 비법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대표 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저서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 저희가 당첨자분 발표하는데 계속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함께 전해드릴게요. 그럼 내일 금요일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금요일장 전략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는데 항상 피날레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또 피날레 할 종목 리뷰와 그다음에 제시주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피스텍 저번 주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피스텍을 보고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사실은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요, 피스텍이 이제 전기차 이슈 때문에 전기차는 결국 다시 간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전기세가 인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늦춰져 있지만 전기세 인상에 대한 이슈는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혹은 전기를 에너지를 아끼는 종목들 있죠. 그 전기에 대해서 좀 그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혹은 2차 전지 저장을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그런 어떠한 전기의 고효율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두각받을 수 있으니까 피스텍 같은 경우 좀 많이 하락하게 되면 재접근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이슈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항상 주식은 또 알고 있어야 또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할 종목은 해성DS라는 종목입니다. 해성DS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제 해성 DS라는 종목이 이제 두각을 받게 된 것은 이제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었던 텔레칩스가 삼성전자와 함께한다는 이슈와 함께 상가를 가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공매도에 약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공매도를 좀 덜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 해성DS는 코스피인데다가 코스피 200에 포함도 안 돼 있다 보니까 공매도 영향을 또 덜 받게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종목과 코스피 200 종목은 또 제외된다. 그래서 이게 공매도와는 좀 리스크가 없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성DS 같은 경우 지금 시총이 한 5,8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왜 해성DS를 좀 좋게 보느냐. 해성DS가요.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300억 단, 잘 나와야 300억 단이었는데 2020년도 12월 달부터는 400억 단의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제가 볼 때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본이 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낮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해성DS는 1조 클럽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을 잘 밟았다. 1조 클럽이라면 지금 자리에서 아직도 한 3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한 3만 5천 원 정도 제시드리고 목표가는 4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자리에서 시장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불안한 주식시장에서 주식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포인트는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 중에서는 딱 세 가지 섹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두 번째 그거와 관련된 전기차,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도 제조업이랑 섞인 제약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우주항공. 이 우주항공 스토리는 또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언제나 또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는 우리 은배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좀 어떠셨나요? 저희가 오늘 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의 주식 공부를 위해서 저서를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다섯 분을 선정해서 교재를 드릴 예정입니다. 과연 오늘의 당첨자는 누가 됐을까요? 당첨자분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막 내 번호가 맞다, 내 뒷자리가 맞다 확인을 하셨다면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소를 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해요. 가끔 오타, 잘못 적어주신 분들 있는데 그러면 원활한 선물 발송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 한번 제대로 한 다음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오늘 종목상담 119 목요일입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잠시 후에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조금만 쉬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만날게요. 여러분들 안녕!